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AI넷에서 석유 지금 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석유의 매장량이 엄청나게 많아도 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유는 무슨,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프랑스가 전기 가격이 요즘에 이제 여름이니까 너무 태양광이 좋아가지고 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가 생산이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원자로를 폐쇄했습니다. 폐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석탄은 전부 거의 폐쇄했고 지금 이제 원자로 폐쇄 중 재생에너지로 확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프랑스는 원자로가 많아요. 자, 태양광, 풍력, 폭풍, 뭐 이렇게 오늘은 기후에 관해서 우리 지금 아주 중요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박세훈 선생님. 네. 기후변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세계 기후변화 상황실 대표 박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그리고 AI 마인드봇. AI 마인드봇. 예, CIO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기후변화연구소들은 뭐라고 하고 있나, 그죠? 이런 이야기 좀 해주시고, 태양광과 풍력, 폭풍 후 전력망을 가득 채우다. 지금 뭐 태양광 풍력만 해도 남아 돌아가지고 전기 쓰면 돈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석유 기름 파가지고 그거 언제 파서 언제 가져와서 언제 그걸로, 그죠, 석유 발전소 만들어서 언제 합니까? 그거 15년 후에나 되는 건데, 그때 되면은 석유는 못 쓴단 말이죠. 그래서 풍요로운 태양과 강력한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력이 남아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전력을 ESS라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 기술이 있고, ESS가 이렇게 냉장고처럼 큰 게 있어요. 저희 김천에도 ESS를 여러 개 설치를 해놨는데, 태양광에서 태양열을, 우리가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밤에 없을 때도 거기서 뽑아서 쓰는 건데, 그 ESS에 무한대로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까지만 저장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유럽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저장할 수가 없어요. 전력이 너무 많이 생산이 돼서 저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공짜로 지금 에너지가, 그죠, 무료 또는 돈 줄게 에너지 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저장 기술 부족으로 배터리 ESS를 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재생에너지 시설의 발전은 능력은 뛰어나지만 배터리 저장 기술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생산된 풍부한 에너지 대부분은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는 상황이다. 이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에서 지금 에너지를 많이 생산했는데 태양광으로, 그죠? 네. 지금 다 못 쓴다는 거예요. ESS의 저장 용량을 초과해갖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지금 뭐 이 서유럽이나 북유럽은 석탄 화력 발전소는 뭐 2022년 3년 해서 거의 다 폐쇄 수준으로 갔고요. 뭐 지금 태양광 풍력이 대세인데, 태양광만으로도 인류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차고 넘치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도 태양은, 태양은 안 없어지니까, 그죠? 끊임없이 쓸 수 있어요. 석유는 한 번 파서 쓰면 없어지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버피크 뭐 내용을 보시면, 1일 태양이 세 번째 행성인 우리 지구에 주는 에너지 총량이 17만 8천 테라와트? 어마어마하죠. 그게 인간이, 사람만 필요한 에너지는 10테라만 있어도 된다. 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만 가지고도 차고 넘치는데 풍력까지 있고 나머지 여러 재생에너지가 있으니 에너지 넘치죠. 석탄 화력발전소, 석유화력발전소, 가스화력발전소, 네, 이제 종말을 곧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는 종말을 정해놨어요. 2030년, 2035년 되면은 뭐 석유발전 없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의 2040년이 되면은 정말 폐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났다. 요즘에 여름이라 태양광 생산이 너무 많이 돼서 마이너스 에너지 가격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전력망에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그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캘리포니아, 독일,
같은 데에서 이미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일부 재생에너지가 마이너스 가격으로 수수료 지불을 피하기 위해서 생산 속도를 늦춥니다. 오히려 그죠. 태양광을 끊어요, 끊어요. 그런 정도로 예, 마이너스 에너지 가격이 지금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되면은 태양광을 누가 패널을 사가지고 설치하겠습니까?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이 아주 그냥 시급합니다. 에너지를 무한대로 저장할 수 있는 ESS를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구, 바람, 태양 뭐 정말 마이너스 에너지 가격이 확산이 되는데 캘리포니아가 지금 가장 그죠. 그 마이너스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독일이 두 번째,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스페인. 스페인의 그죠. 에너지 장관이 호소를 했어요.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마이너스 에너지, 여러분이 돈을 들이면서 에너지를 쓰라고 하는데, 큰일 났다, 우리. 왜냐하면,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아무도 안 한다. 그죠. 스페인, 이태리, 폴란드. 이런 나라에서도 마이너스 에너지 가격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풍부한 재생에너지도 불구하고 에너지 저장 기술이 그죠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에너지 저장을 하는 기술, ESS 기술이 무한대로 저장하게 하게 되면 당장 석유, 석탄, 가스, 원자력 다 폐쇄해야 되겠죠. 프랑스는 원자력의 의존도가 높아요. 프랑스가 전력의 65%를 원자력으로 지금 의존하고 있는데 재생공급업체들은 프랑스가 원자력이 지나치게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프랑스 최대 풍력발전업체 ENGIE는 프랑스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 배치 비용과 시간표를 고려해서 예, 경쟁력을 입증해야 됩니다. 경쟁력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재생에너지원을 원자력 발전과 함께 개발함으로써 유럽의 에너지 시스템에 프랑스도 기여해야 한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균형 발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다 프랑스에서 원자력 닫자 하면은 아직까지도 그죠? 탈 원전 시대죠. 예, 아직까지도 거기는 도, 이제 예. 그 독일도 올 3월이죠. 마지막 3개 남은 원자력 발전소 완전히 가동 중단을 했지요. 폐쇄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예. 원자력은 또 뭐 해롭다는 걸 많이 압니다. 네, 방패물 등 해서. 그렇죠. 그거 뭐 그죠? 원자력 뭐 쓰고 난 뒤에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 우리나라도 경주 지하에 200m에 뭐 하루에도 몇 톤씩 묻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태양광은 써도 끝이 없고 그죠. 써도 끝이 없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이제는 태양광 발전해서 그 패널 셀 그가 너무 이제 발전이 됐는데 이제 발전이 안 된 게 ESS예요. 그죠. 저장 에너지를 저장하는 저장 기술을 발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풍요로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걱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각 나라에서 마이너스 에너지 가격이 나오고 원자력과 갈등 전부 다 모든 나라에서 원자력과 갈등하고 있는데 대부분 원자력 폐쇄하고 있고요. 에너지 저장 기술이 빨리 개발이 되어서 아무튼 우리가 에너지를 무한대로 개발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에너지 가격 현상 최근 들어 폭발적인 햇빛하고 강력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아까 스페인, 이태리 뭐 다 그죠. 큰일 났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유럽에서 마이너스 에너지라는 거는 오늘 밤에 전기 쓰면 돈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나라에 살면 좋겠습니다. 이제 에너지 가격이 마이너스로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무슨 석유를 개발한다고 정말 그 원시 시대 뭐 구석기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하던 내용이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에너지 가격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전부 다 이제 에너지는 공짜예요. 캘리포니아의 태양에너지가 과잉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가격이 자주 매일 마이너스는 또 아니에요. 그죠? 어느 날 흐린 날은 또 적게 생산이 되니까 독일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제로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일부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어요. 일부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도 마이너스 가격으로
수수료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가격으로 제공하면은. 손 생산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태양광도. 이런 현상은 환경은 긍정적이죠. 환경에는 좋고, 그죠. 하지만, 기업들한테 그 돈이 남아야 생산 시설을 갖추죠. 그래서 프랑스의 재생에너지 공급업체들은 원자력에 너무 과도하게, 그죠, 의존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에너지 가격 현상이 일어나는 국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선생님. 밑에 보면은, 예, 네. 예, 마이너스 가격이 저 조금 더 내려가서 보시면, 예. 많죠. 마이너스 에너지 가격 현상 발생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 예. 미국이죠. 미국에서 특히 캘리포니아주. 예. 태양에너지가 에너지 생산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과잉으로 인한 마이너스 가격을 경험하고 있고. 예. 독일도 마찬가지죠. 예. 에너지, 재생에너지 과잉으로 인해 뭐 전기세를 내지 않는다. 예. 뭐 참 좋지요. 프랑스도 전기세를 마찬가지. 내지 않고, 네. 그죠. 그다음에 쓰면은 돈 주겠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도 뭐 원자력도 중단해 가고 재생에너지 가동 중단 4배인가 5배 중단했다. 네, 생산 속도도 또 늘리고 있죠.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이제 특히 솔라에너지. 만으로도 차고 넘친다. 뭐 이런, 예.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그렇죠. 좀 필요한 것이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만, 그렇죠. 대용량이 나오면, 예. 뭐 아주 딱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빨리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솔라 에너지 프로덕션을 한번 볼게요. 요 그림입니다. 그림에 쫙 보시면 요 파란색이, 그죠? 태양광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독일입니다. 파란색. 저머니. 그죠? 네. 요 그림 보면은 또 저머니. 그다음에 프랑스가 두 번째, 그죠? 프랑스가 뭐 원자력 해도 그래도 꽤 많이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태리도 뭐 이렇게 있고, 아무튼 이렇게 독일이 큰일 났습니다. 독일이 이제 마이너스 제로 에너지 시대가 되어가지고 독일은 석탄 다, 그죠, 다 닫고 석유가스 뭐 거의 다 닫고 있고 그렇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네가티브입니다. 네가티브 프라이스. 네가티브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죠? 네가티브 가격.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면은 내가 전기세를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쓰면 쓸수록 돈을 받아요. 네. 하, 그런 나라가, 그죠? 그런 시대가 지금 이렇게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요 도표는 정말 보셔야 합니다. 네가티브 프라이싱, 이게 마이너스 에너지 마이너스 시대 프리퀀시 가장 많이 2020년도입니다. 이미 2020년도에 이렇게 전기 쓰면은 돈 준다라고 하는 데가 주로 어디입니까? 여기 사막 지역, 그죠? 네. 예, 미국의 중부입니다. 미국의 중부 지역에서 자, 20% 이상이면 파란색, 여기가 제일 집중입니다.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5일이 쓰면은 이틀 아니 그러니까 10일에, 그죠? 열흘에 이틀은 공짜로 쓰는 거구나, 아니면 저 돈 받고 전기 쓰는 겁니다. 20% 놀랍죠. 그리고 공짜로 쓰는 곳이 많은 곳이 캘리포니아주도 많죠. 캘리포니아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도 뭐 메인이 뭐 여기 그 매사추세츠니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 많은 주에서 공짜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이고요. 2020년하고 지금 2024년하고 태양광 훨씬 더 스노우볼로 더 많이 증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많겠죠. 더 많이 이제 미국의 중부 뭐 이런 지역에서는 저 북부 이런 거 빼고는, 그죠? 대부분 공짜 전기를 쓰고 있다. 그래서 네. 큰일 났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기업에서 무료인데 수수료까지 자기들이 내야 되니까 돈을, 그래서 돈을 들이면서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어제 AI 넷에 뉴스에도 올라가 있는데 이 바이든 정부에서 그래도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쓰는데 이 솔라에너지, 태양에너지를 쓰도록 군사시설, 특히 군사시설 등지에 쓰도록 행정명령까지 발령을 했어요. 의무적으로 하자. 그렇죠. 태양광으로 그렇죠. 가자. 이렇게. 그렇죠. 네. 행정명령, 뭐 시행령 같은 건데, 그죠? 안 하면 안 됩니다. 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이제 태양광밖에 못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웬 석유를 팝니까? 한국에서 석유 파는 거 보고 외국인들은
네. 정말 비웃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네가티브, 그죠? Price is go negative. 마이너스로 가격들이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뉴클리어가 제일 위에 노란 거거든요. 마이너스로 안 내려가요. 핵발전소는요,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가격이 똑같아요. 응?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석탄가 내려가지고 새까만 거, 그죠? 석탄가는 이렇게 내려갔고, 가스가도 내려갔고, 이제 하이드로부터 솔라, 여기 솔라거든요. 솔라가 제일 많이 내려갔습니다. 밑에 보시세요. 솔라 가격이 지금 제로입니다. 거의 제로, 그죠? 0에 네. 가까워졌습니다. 네가티브 프라이스로 갔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를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기후 뭐 대학에서 많이 가르치셔야 사람들이 알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건 풍력, 그죠? 이거 풍력만 해도 굉장히 지금 바람이 세졌어요. 왜 바람이 세졌어요? 바람도 더 많이 불고, 덥기도 더 덥고, 춥기도 더 춥고, 이게 기후변화거든요. 기후변화죠. 그래서 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풍력도 그냥 펑펑, 그죠? 에너지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죠? 프랑스의 전기 가격으로 재생에너지가 마이너스로 변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블룸버그하고 막 여러 신문에 다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자로가 폐쇄됐습니다. 이렇게 신문에 난 것들을 여기 보면 블룸버그가 보고한 바와 같이 그죠? 네. 폭발적인 햇빛과 강한 바람 때문에 아무튼 생산이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대부분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재생에너지입니다. 다른 나라는 전부 다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 다 그렇고, 그죠? 그리고 또 환경 문제, 또 우리가 뭐 ESG 이런 것도 알죠, 그죠? ESG 예예예 예, 예. 예, ESG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업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자연환경 보호해라, S 사회 공헌해라, G 뭐 윤리 도덕 경영해라 이런 내용인데, 이제 기업이 이제 ESG 의무 공시가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일부 상장회사 되고요. 2030년부터 다 시행되는데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은 벌써 ESG 경영을 실시하고 있고 의무 공시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기업 홍보할 때 우리는 ESG 기업입니다. 이렇게 홍보한 게 10년 됐어요. 네. 거기에다가 아리백, 그죠? 네. 아리백도 알고 계시죠? 네. 아리백. 재생에너지를 100%로 가자. 그렇죠. 재생에너지 100%로 가자 해서 거의 2030년 되면은 절반의 기업들이, 그다음에 2040년이 되면 80%의 기업들이 아리백 가자 하니까, 한국에서 아무리 석유를 생산해봤자 15년 걸리거든요. 파낼 때 파가지고 펑펑 쏟아져 나와도 그때 되면 가동 중단. 다른 나라는 전부 다 가동 중단. 쓸 수가 없죠. 그렇죠. 넘치는데 에너지는. 그렇죠. 예. 2030년이거든요. 석유가 나오면. 왜 그런 걸 할까요? 그러니까 2030년에 예견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나오면 2030년부터 석유 네. 발전소 전부 폐쇄입니다. 다른 나라는. 기후 환경에 뭐 조금이라도 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관심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관심 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무식한 거죠. 그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무튼 그 다른 의도는 저는 알고 싶지도 않고, 왜 이렇게 그렇습니다. 무식하냐. 우리 국민들 건강을 우선 생각해야죠. 그렇죠. 네, 재생에너지 해야죠. 아리백 해야죠. 네. 다른 나라 다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석유로 만든 그 물건, 떡볶이, 오뎅부터 시작해서, 그죠? 반도체 팔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못 삽니다. 아리백 하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그런 발표를 했잖아요. 2045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 하고 45% 전기차 생산하겠다 했어요. 예. 석유로 예, 휘발유차, 경유차, 등유차, 가스차 뭐 이제 생산도 안 하죠. 내연차라고 예. 하는데 석유 어디다 쓰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2030년부터 석유차는 시내에 운전을 못합니다. 운행을 못하니까 네. 아예 자동차는 또 10년 쓰잖아요. 그래서 2025년 이후로는 전기차 쓰지. 왜냐하면 2030년부터 시내에, 그죠? 뭐 기름 쓰는 차는 못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역행하고 엉터리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석유는 무슨, 지금 와서 무슨 석유를 개발하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박세영 선생님하고 AI넷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